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아, 그러면 ETF 흐름을 통해서 우리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ETF의 움직임도 직접 한번 살펴보는 시간, ETF 마켓워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네. 아, 주말은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행히 재택근무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재택근무. 네, 여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집에는 체크 단말기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요. 좀 시세를 좀 보려고 좀 일찍 와서 아, 자문사 하는 친구 사무실에 체크가 있어가지고요. 네. 한번 쭉 훑어보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아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창규 본부장도 옛날에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잡을 바꾸다 보니까 한 가지 직업병이 좀 생겨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네. 반드시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공교롭게도 또 운용사에서는 어느 정도는 숨겨야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에 대한 뭐 리밸런싱 날짜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숨겨야 되는데 아, 직업병 때문에 아. 그런 걸 숨기지 못해가지고 간혹가다 저희 ETF 운용하시는 운용역들을 네. 네. 힘들게 해서 아유 본인에게 아유. 예,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 본부장님 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다 얘기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는 네. 아, 시청자분들이 갑이니까요. 네네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운용사인데 아, 우리가 보는 내년도의 전망이라든지 네. 시장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쩔 수 없이 3% 나오면 다 얘기해야 돼요. 저도 제 종목 거의 다 지금 공개됐습니다. 거의 뭐 한 20개 예, 공개된 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간혹가다가 제가 다 업력이 짧아서 답변 못 드린 내용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계속 답변 달고 있으니까요. 네. 뭐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삼성자산운용 소속이다 보니까 코덱스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사 상품도 뭐 질문 네.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아, 알아봐서 네. 말씀드리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타 회사에도 다 이렇게 휴민트라고 그러나요? 그쪽 네트워크들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 정보들 다 또 빼낼 수가 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한국 ETF 시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에서 하다 보니까 타 운영사에 있는 친구들도 저의 그 높은 뜻을 네. 잘 헤아려 주지 못하지만 네. 뭐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주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타사에서 다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홍콩장이 휴장이었고요.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뭐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뭐 변동성 지수 한 번만 체크해 보시면 12월 마지막 주니까 이번 주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도 계속 뭐 그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세금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일단 ETF 쪽도 분배금과 관련된 세금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제가 이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좀 판매 보수라든지 ETF의 총 보수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세 번째는 이거는 ETF랑 좀 관련이 없는데 저는 내년도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냐면 현금 배당 1,000원 줬을 때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의 배당락을 발생시키느냐.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현금 배당 1,000원을 배당한다고 하더라도 배당락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배당을 했을 때에는 이론적인 배당락이 있지만 네.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 1,000원 준다고 해서 주가가 1,000원 빠진다든지 500원 빠진다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세기, 그때 당시에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냐 아니면 시장이 힘이 없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힘이 없다. 그럼 1,000원 배당하게 되면 실제로 800원, 900원 빠집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배당 투자로 개별 종목이 아니 맞습니다.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이. 예, 예. 시장이 뭐 시장이 큰 힘이 없다라든지 시장의 탄력 상승 모멘텀이 약할 경우에는 예. 배당락의 크기가 좀 크게 잡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강하다, 좀 탄력적이다,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 경험상 봤을 때는 한 1,000원 배당 주면 500원 정도 50% 미만으로 배당락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그런 걸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날마다 뭐 방송을 하니까 그 배당락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네. 자,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 하회하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좀 나빴던 모습이 뭐냐면 뭐 거의 장 마감이 거의 저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한 가지 V코스피와 같은 변동성 지수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V코스피가 17포인트 한 5%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S&P 500의 변동성 지수인 빅스도 오늘 7% 정도 19포인트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연말이긴 하지만 아직 까지 완벽하게 안심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왜 이런 모습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니뭐니 해도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연관성을 보이는 게 나스닥 선물인데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밀렸고 그리고 또 V코스피와 같은 빅스와 같은 변동성이 반등했다라는 것은 올해 뭐 며칠 영업일 남진 않았지만 시장은 좀 약간 좀 힘겨워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힘겨워하는 생각의 근거가 무엇일까? 앞서서도 계속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빅 IPO,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암묵적으로 수급적인 부담감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 종목의 IPO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올해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좀 대규모 IPO가 있었던 그 달에는 좀 힘들었었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수급 쪽 좀 말랐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정도로 약간 대형주 쪽으로는 네.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플러스가 보인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대형 IPO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12월 24일 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은 그 크리스마스니까 휴장했고 그죠? 네네네. 24일 날 S&P 500이 이제 그 신고가 냈잖아요. 23일이었나요? 그런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네. 오히려 7%나 오르고 네. 이런 현상이 조금 의아하네요. 약간 신고가 내는 이런 장에서는 이제 빅스 지수가 그죠 많이 떨어져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빅스 제가 말씀드린 빅스도 일종의 선물 그 상품이고요. 시간대를 네. 잠깐 보시면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예. 예, 시간대를 보시면 여기 6시 20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빅스는 아시아 증시의 약세, 특히 뭐 상해라든지 상해 살짝 약세 보이겠지만 상해라든지 네. 한국 증시의 약세를 살짝 반영해서 빅스가 커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분석을 하면서도 보는데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선진국 시장의 수출 전초기지다 네. 보니까 약간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빅스가 반등한 이유도 아시아 증시, 특히 한국 증시의 약세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 네, 그리고 ETF로 잠깐 넘어가시면은요, 네네. 오늘 ETF 시장도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뭐 고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20일 평균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래량을 기록을 했었고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였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일 평균 거래량과 비교한다면 거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했다. 뭐 그런 생각을 보면서 아 연말이긴 연말이구나. 뭐 그래서 뭐 윈도우 드레싱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주위에 펀드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살짝 물어봤는데 뭐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 때문에 그 시장 ETF 거래량 또는 ETF의 움직임이 소강을 보였다기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뭐 모멘텀이 크지 않았고 또 홍콩 증시의 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본부장님 지난번에 그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주셨었나요? 아, 그 내일 그 아예 숫자를 보면서 답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요? 예. 내일 저 안 나오는데. 예예. 아,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하신 거지 뭐 개인적인 질문이 예, 예, 예. 아니잖아요. 네. 예, 예. 내일 중요한데. 네. 내일 방송 보겠습니다. 보세요 내일 방송을.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은 이제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이제 내일 드릴 말씀인데 이게 ETF 현재 거 화면입니다.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조금 확대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좀 암호화 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과표 기준가.
과표 기준가는 네. 이 그 분배금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의 매매 차액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NAV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말 그대로 이 ETF 펀드가 총 전체에서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운용 보수를 차감한 후에 상장 좌수로 나눈 값이 NAV입니다. 아, 어렵나요? 상장 좌수는 뭐예요? 네네네. 펀드다 보니까 한 주, 두 주라고 표현하는 예, 주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좌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아니지만 29일 내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연말 배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이 ETF 뚫어지게 보셔야 되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 NAV에다가 연말 배당 예상 배당금만큼 가배당을 잡아버립니다. 네. 마치 대차대조표로 본다면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에 연말 배당 미수금이라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자본금이 커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일 NAV 값에다가 연말 배당 미수금만큼 플러스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 배당락 당일날 이 ETF의 가격은 이 예상 배당 받은 만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니까 박식 전무님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해석을 드리면요. 네. 방금 이제 좌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하면 가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펀드의 기준 가격을 산출할 때도 전체 펀드의 순자산 나누기 좌수 펀드 좌수 총 펀드 수를 나눠주면 그 한 펀드에 가입한 한좌의 그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라는 펀드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0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100명이 100억이다. 뭐 그게 어떤 사람은 만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 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주식을 다 합쳤을 때 그 숫자와 그다음에 그 ETF에 들어간 전체 돈을 그걸 나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ETF 들어간 모든 돈을 그 전체 사람들이 산 주식수로 ETF 주식수로 나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눌 때 여기 이 화면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요. 보수율이 있습니다. 보수율. 총 보수율.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0.150. 이 0.150을 부채로 잡습니다. 부채로 잡습니다. 0.150%인 거죠? 네, 퍼센트입니다. 0.150%니까 그거를 일할 하루로 계산하면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뭐 보수가 큰 ETF도 최근에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뭐 거의 0.99%에 달하는 그런 ETF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기서 이제 보수율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배당을 잡아준다 했잖아요.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 배당은 그 다음 해 3월 주총이 끝나면 배당은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이니까 이 펀드에다가 내년 3월 달에 확정된 이 배당을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이 펀드의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받을 배당은 잡아주고 매수로 받을 배당이니까 플러스로 해주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배당을 받게 되니까. 근데 이 펀드에서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 되죠? 배당 낙이 일어나잖아요. 네. 배당 낙이 일어나는데 내년에 받을 배당까지 더해주니까 실제로 이 ETF의 가격은 뭐 배당의 크기 괜찮습니다. 받을 배당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총 보수 저것도 확정된 비용이잖아요. 0.15% 이것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매일 일수로 365일 나눠서 계산을 해서 나가야 될 돈도 계산을 해서 펀드 순자산을 구한다 이는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올해 얼마 배당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제가 계속 삼성전자 선물 가격을 보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 배당 할지 안 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게 되는 가배당의 크기는 실제로 들어온 배당의 크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 배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뭐 선물 가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그분들 저 뭐 이렇게 상속세 내려면 돈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배당을 좀 더 많이 주시. 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네, 근데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은 네.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배당이라는 건 배당 성향에 근거해서 이익과 배당 성향을 꼽혀가지고 네.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뭐 상속세 낼 거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는 네, 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네. 거고. 저 같은 사람 이제 얘기할게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 보수를 조금만 더 뜯어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시면요. 네. 예, 총 보수율도 한번 뜯어드리면 총 보수율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15% 예, 거다고요? 이것도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이것도 뭐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아니, 뭐 건데. 가지가도 되는데 뭐. 네네네. 아, 근데 0.15%면은 작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여기는 항목 설정에서 0.15%에 그것도 네 개로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가지가 무슨 돈을 떼먹나? 네. 아, 떼먹는다는 건 그렇게 무슨 돈으로 보수가 책정되나? 네, 여기 보시면은요. 혹시 화면 잠깐 보이시나요? 네. 보겠습니다. 예. 에셋 플러스의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라는 ETF와 에셋 플러스의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라는 ETF는 무려 총 보수가 99bp입니다. 거의 1%에 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 설명서도 좀 찾아갖고 왔는데요. 이게 끝인지 알고 찾아갖고 왔더니 여기에 지정 참가 회사 보수, 소위 말하는 LP나 AP 보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LP나 AP 보수가 0.01%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1%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제가 보수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자, 0.012%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가 싼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뜯어봤더니 판매 보수가 0.001% 판매 보수, 그리고 집합 투자 보수가 0.001%, 그리고 신탁 보수가 0.005%, 그리고 사무 관리 보수가 0.005%. 그래가지고 0.012%가 되는 건데요. 뭐 용어가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집합 투자 보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운용 보수라고 해서 자산 운용사 운용하는 운용사가 지급받게 되는 운용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 LP라고 해서 이 ETF를 설정 또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증권사한테 지급하는 보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탁 보수라고 해서 이 자산을 관리해주는 수탁회사한테 네. 지급하는 보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수탁 보수라고 해서 사무, 행정, 재반 업무를 네. 해주는 아마 ETF는 예탁결정원에 사는데 요 네 가지 보수가 구성되어 있고 이 네 가지 보수를 합쳐서 총보수 TER이라고 불리우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보수, 그러니까 보수가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냥 뭐 0.15, 0.3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뜯어보면 네네네. 대충 저런 네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네네네. 아니, 가지가 않세요. 네. 아니, 그 갔다가 이제 회사 네. 운영하시는 건 좋은데 네네네. 우리 돈만 잘 벌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수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ETF는 패시브 상품입니다. 네. 패시브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면서 저렴한 운용 보수, 저렴한 비용으로 뭐 시장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ETF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라면 운용 보수, 총 보수도 뜯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규 본부장님의 총 보수를 자꾸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코덱스가 혹시 다른 네? 운용사에 비해서 좀 보수가 낮습니까? 아유, 저희 보수가 뭐 낮은 상품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상품은 뭐 거의 뭐 보수를 안 받겠다 네. 이런 류의 ETF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ETF들의 특징을 본다면 칩으로 쓰는 ETF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하나의 칩으로 쓰는 ETF들은 보수를 싸게 받아도 됩니다. 칩이라는 게 뭐예요? 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그 ETF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 ETF 50%, 이머징 마켓 ETF 50%, 채권 ETF 1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그 하나하나 들어가는 ETF들을 칩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아, ETF를 모은 ETF가 있는데 그 ETF 모은 ETF에 하나하나 구성된 친구들을 칩 ETF라고 네. 한다고요? 네. 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운용 보수를, 그러니까 보수를, 그러니까 아니면 상단 보수를 받아버리면 이 칩에 해당되는 ETF들은 거의 낮은 수준의 보수를 중복으로 내는 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받지 말아야겠네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런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시장이 네. 좀 더 활성화된다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저는 우리 정프로님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게. 네. 뭐 0.5, 뭐 0.15% 네. 우리가 증권 주식 매매 한번 할 때 그냥 오프라인 수수료가 0.5% 그렇죠. 그렇죠. 또 거래세도 온라인으로 해도 뭐 0.15%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보수 우리 내가 투자하는 ETF의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항상 PDF라고 네. 해서 포트폴리오 까드리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네. 이 ETF의 성격을 규명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네. 배당락 당일에는 ETF가 네. 세금을 어떻게 하고 분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네. 내용들을 좀 아시면 아니 근데 네. 내일이 마지막인데 네네네. 내일 장 끝나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장 끝나고 오셔가지고 네.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설명하면 되죠. 네, 내일 장 네. 끝나기 전에 네. 결정해야 되는데. 네, 네. 저희도 뭐 가배당이라든지, 네. 네, 가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파악해 보고 와야 되니까 내일 장 네.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수 관련해서 뭐 질문도 좀 있는데 그거는 내일 저희가 다시 소화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보수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샀다가 뭐 예를 들어 빠지면 그 일할로 다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네, 일할로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쯤 한번 합성 보수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그거 한번 좀 풀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